나의 인생은 즐겁게, 내 건강을 위한 운동도 이왕이면 재미나게. 안녕하세요. 여성 전문 트레이너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비키니 선수 장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운동으로 확 달라진 그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당당한 워킹으로 평범한 주부에서 피트니스 무대 주인공으로 우뚝 선 장혜경 선수. 그녀의 치열했던 피트니스 대회 도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트니스 센터. 센터 오픈 준비로 바쁜 장혜경 선수를 만났는데요. 운동의 재미에 푹 빠져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장혜경 씨. 이곳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혜경 씨. 스트레칭에도 그녀만의 이유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전체 몸을 다 쓸 수 있게끔 풀어주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근육들 하나하나 섬세하게 짚어 넘어가 주면서 하는 스트레칭이 이제 저만의 스트레칭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셨어요? 네. 반갑게 인사하는 혜경 씨. 네. 밖에 너무 추워요.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운동하시면서 또 스트레스 확 풀고 가셔야죠. 네, 그럼 스트레칭 먼저 할게요. 둘. 스스로 여성 전문 트레이너라고 이야기하는 혜경 씨. 그녀는 누구보다 운동하러 센터를 찾은 여성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합니다. 대각선 쪽으로 스트레칭 해볼게요. 둘. 그녀 역시 다이어트를 위해 혹독하게 운동해봤었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또 운동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인데요. 계속 결혼하고 나서 육아 가사에만 계속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몸은 살이 찌고 있었고 살이 찌고 비만인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남편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대학에서 연극 영화를 전공한 혜경 씨. 방송 리포터, 연극 등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결혼과 출산 후 급격히 늘어난 체중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한 기간 제외하고 75kg에서 78kg 사이까지.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 오늘은 유산소 운동으로 점핑 잭, 붓킥, 스트레이트 레그 토 터치, 스쿼트 앤 펀치. 자, 스트레이트 레그 토 터치. 78kg에서 지금의 몸으로 자신을 바꾼 혜경 씨. 운동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그녀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건강한 신체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는데요. 수업이기 전에 운동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저는 여성 전문 트레이너다 보니까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이들 때문에 힘드시고 이렇게 시간에서 오시는 건데 오셔서 활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이렇게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여성분들, 주부들 그리고 비만 상태가 오래되신 분들께 제가 힘이 되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트레이너로서 자리를 좀 잡아볼까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은 30도 벌려주시고 안정감 있게 접으세요.
그녀의 경험과 진심이 담긴 조언은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갑작스런 체중 변화로 운동을 시작한 이들에게 힘이 되는데요. 특히 센터를 찾은 주부 회원들에게 혜경 씨는 공감 가는 트레이너자 멘토로 인기 만점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돼. 진심이 느껴지는 그녀의 코칭. 마지막 힘을 내게 됩니다. 일단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일도 하시고 아이도 키우시고 그다음 남편 내조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도 보면서 같이 일하는 엄마로서 저도 저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살도 빼고 이뻐지고 싶다라는 자신감도 좀 얻게 되었습니다.